네, 오늘은 관망세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가 다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일리테마의 현상 처리사 시공테크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사장 아이센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홈센터 홀딩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 은행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SY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테마의 현상 처리서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 처리사님, 지지부진한 증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 고유가발 긴축 우려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해당 이 긴축 경계감이 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발표에 따른 증시 반응성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뭐 지속되는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좀 개별 섹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커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뭐 비테크 기업 규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사실상 뭐 중국 공무원에게 이제 애플의 이제 아이폰을 금지령을 내렸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관련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테마 형성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뭐 중국의 뭐 요소수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또 다시 한번 테마 형성이 되면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잘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애플이 지금 이제 신형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 이벤트에 따라서 이 반응도 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틀간 애플이 한 6%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신형 아이폰 출시에도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연두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좀 테마별 불균형 시장이 이제 지속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8월 CPI가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을 해 주시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욱 차장님. 자, 약세장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13일에 뭐 CPI 발표, 미국의 발표 전까지는 관망 분위기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미국 시장 그 금요일에 뭐 장 끝났던 미국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이 단순 어떤 뭐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온 상태로 그런 게 아니죠. 단순 반발 매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달러 강세 또 이제 뭐 금리 상승 여러 가지 뭐 이 위험 자산 쪽에서의 뭐 안 좋은 요소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움츠려 있는 그런 시장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 매크로 지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악재가 더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현재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이번 CPI가 컨센보다 높게 나올 시에는 그거에 대한 또 이제 불확실성이 또 획득될 가능성이 있겠죠. 시장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시장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거의 부재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상단이 제한되어 있는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일단 CPI 발표 전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이사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시공테크라는 기업이고요. 간단하게 뭐 박물관, 과학관, 그리고 전시관,
이 테마파크의 기획 설계 등 전시 관련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시물이라든지 전시 시설, 뭐 진열장, 수장고, 훈증 시스템 등 이 공간 기획 및 관련 제품을 설치를 하거나 전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말에 카타르 원예 엑스포 파빌리온 콘텐츠 제작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한 10.9% 정도 이제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료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은 뭐 자회사로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국 93% 이상 초등교실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디지털 교육 콘텐츠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나오면서 수혜주가 나올 수가 있다. 라는 부분도 있고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에도 최근에 이제 좀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오면서 저점에서 조금 수급이 동반되면서 이제 좀 이제 거래량 좀 터진 부분이 존재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일단은 진입을 하실 경우에 좀 하단을 좀 짧게 대응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공테크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단기 트레이딩 유효 관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 차장님. 아이센스 좀 말씀드려 하겠는데요. 아이센스 계속 이제 어떤 시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죠. 여러 가지 혈당 측정기 기업이지만 최근에 의료 AI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겹쳐서 호재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이 국제 표준을 추진한다는 얘기 때문에 이 아이센스의 이 해외 쪽에서의 그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삼박자가 지금 잘 어울려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 시점이 약간 아쉬웠지만 이 부분은 저는 어떤 그 해외 고객사들이 뭐 물류 대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재고가 많이 쌓였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시점이 아쉬웠지만 하지만 수요 부분은 계속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에도 본다고 했을 때 주가가 꾸준하게 좀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연속 측정기에 대한 이 해외 쪽에서 매출만 잘 나와서 3분기 실적이 정상화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신고가 상승 랠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 주가를 3만 후반대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목표 주가 상향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오히려 신고가가 매수 신호인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센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